XX의 화보 촬영장입니다. 저희 지금 찍는 게 얼로 화보 잡지 촬영인데요. 지금 촬영이 네 잡지 화보 촬영이었는데요. 잡지 화보 촬영이었는데요. 일단은 오늘 너무 예쁜 사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보셨어요? 저 라비 공부 봤어요. 멋졌나? 봤어요. 네. 봤어요. 내년에 그 신비스러운 약간 신비스러우면서 장난기 섞인 그런 은영의 개인컷과 나비의 본능적인 네? 자신감도는 본능스러운 본능적으로 그런 네, 익살스러운 개인컷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네, 화보에 대해서는 이제 얼루어 잡지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화보를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소식 네, 두 번째 소식은 저희가 일본을 갑니다. 아니 또. 지금 촬영하고 있으면 지금 이게 방송이 나오고 있으면 저희가 지금 일본에 있을 거예요. 하지마시 때 와타시노 켄 데스. 자, 제대로 인사할까요? 네. 빅스티비오 고랑노 미나상 와타시타치와 리얼 V VR 엑 빅스 데스. 아 정말 MC 못 보네 정말. 오대. 네 반갑습니다. 하지마시 때 와타시와 켄 데스. 빅스노 큐트 메인 보컬로 됐어. 어떤 그림? 어 뭐야? 현상이 뭐야? 혁군 빅스티비 출연 시켜줄게요. 뒤까지 이러네 야. 아우 따라와 너도. 누가 이랬어요? 너 이거 N혁 생일 파티 이후에 이거 진짜 오랜만에 출연하는 거예요. 비싸야 비싸. 혁군 네. 빅스티비 나온 느낌. 빅스티비 약간 공식적인 첫 출연에 거의 가깝죠? 혁군 네. 공식적으로 빅스티비 그래요. 10회가 넘었지만 한번 제대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빅스티비 네 안녕하세요. 빅스의 막내 혁입니다. 여기 우선 문제가 있어요. 빅스티비 촬영했어. 네 전 인터뷰를 가야겠습니다. 잠시 인터뷰를 가보도록 하고요. 또 혁이는 조금밖에 안 썼어요. 혁군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구상을 잘해서 저희가 꼭 빅스티비 합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놀라운 사실 지금 레오 군이 고양이를 쫓아다니다가 저한테 포착됐어요. 사실 포착된 게 아니라 고양이 별로 오니까 자기도 왔어요. 이 고양이 같은 놈. 아야 절 때렸어요. 레오 군 오늘 고양이를 만났는데 어떠세요? 또 레오 등씨 오늘 고양이를 만났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 여기 레오 얼굴 씨가 있네요. 레오 정수리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그래요. 아 자유로운 방송. 그래요. 그렇군요. 와우. 저기요 카메라 씨. 카메라 씨 따라오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따라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핵심적인 소식은 전해야죠. 그쵸, 핵심적인 소식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얼루어 잡지 화보 촬영. 두 번째 젤리피쉬 콘서트. 예. Yeah. 오. 이거까지 맞았어요. 짜지 않았다고요. 저희 오늘도 이렇게 멋진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빅스티비에서 오늘은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레오도 나왔고, 혁군도 나왔고. 어, 그러고 보니 오늘 멤버 전부가 나왔네요. 어떡하지? 네, 정확하게. 어떡하지? 자, 마무리할까? 네. 오늘 저희 빅스 모두가 출연한 빅스티비 특집 방송보다 더 했다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왜요? 재밌었어요, 나는. 이게 못됐네, 이거. 네 오늘 저희 화보 촬영도 너무 예쁘겠으니까 꼭 찾아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일본 공연 기대해주시고 미국 네. 지금 일본에 있을 빅스 멤버들을 응원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리얼 B 빅스티비 예. 와우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역시
역시 그래도 수고했어요. 하고 있어? 아 마무리하고 있나봐. 네, 아직 해봐요. 저희 어떡하지? 빅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떡하지? 저희 빅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떡하지? 그리고 제가 오지 말라고. 네. 저희 빅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콘서트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많이 똑같은 얘기야. 그리고 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리얼 빅스 TV. 와, 바이바이. 빅스 TV 망해라. 빅스 TV 진짜 망해라. 번외편 그림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디테일하게 뒷모습까지 한번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면서 빚어서 만든 거죠, 제가. 말하지 마. 넓게 넓게. 넓게 넓게. 똑똑하게. 귓바퀴. 자.